서울 시민에 관한 모든 것들을 통계와 그래프로 살펴보는 서울 인포그래픽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구강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5학년도 아동 구강 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서울 사는 5세 아동 중에 남자 아이의 충치 보유율이 여자 아이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취약전 아동의 치아 상태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 통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5세 아동의 충치 상태입니다. 전체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충치가 아동 한 명당 한 개가 채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남자 아이의 경우 한 개 이상, 그러니까 1.19개로 나타났지만 여자아이를 보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은 0.59개, 그러니까 아이 한 명당 충치가 없는 아이도 있고 충치가 한 개 정도 있는 아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계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또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이렇게 그림상으로도 보시면 조금 더 많다. 남자아이의 충치가 두 배 정도 많다라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충치를 예방하려면 입술질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서울 5세 아동의 하루 평균 입술질 횟수 얼마일까 궁금한데요. 2.53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53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언제 하는가 비율을 살펴봤더니요, 아침 식사 전에는 15% 정도고요, 아침 식사 후에 64%, 그러니까 식사 전보다는 식사 후에 입술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심 식사 전에는 거의 없는데 점심 식사 후에는 67.6%, 저녁 식사 전보다는 저녁 식사 후가 입술질을 하겠죠. 43% 정도로 나타났고요. 간식을 먹은 후에는 거의 뭐 입술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2.6%. 자기 전에도 60% 정도의 아이들이 입술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1년간 구강진료를 받은 경험 얼마 정도 있을지 진료 경험에 대한 응답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구강진료 했냐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진료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한 게 86%를 차지했는데요.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치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살펴집니다. 또 반면에 진료 경험이 없다는 아이들도 13.4%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부 항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정기검진이 72.2%로 가장 많았고요. 충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방문도 48.4%로 나타났습니다. 유치, 발치도 비율이 높았는데요. 39%로 나타났고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 30%입니다. 중복 답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수치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술질을 해주는 것 참 중요하다. 그리고 치과를 방문하는 아이들이 10명 중 8명이다라고 나타났는데요. 이 바른 자세로 3분 이상 입술질을 해야 한다고 하죠.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처럼 이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 역시 아이들 때부터 익혀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